안녕하세요. 수학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2-3 전체 80문제 영상 중에서 6번째 영상이에요. 21번부터 30번까지 10문제로 도형의 닮음, 무게중심, 도형의 닮음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21번 아래 그림에서 직선 l과 m과 n이 평행일 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 자, l과 m과 n이 평행이고, 여기 xy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우선 이 부분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20, 21에서 12를 빼서 9가 되겠죠. 그러면 12대 a는 어, 자 12대 9가 되고 약분하지만 4대 3이 돼요. 그러면 16대 x는 어, 4대 3이 되겠죠. 그래서 4x는 48, 그래서 x는 어, 12가 되죠. 자 y도 y도 역시 y대 15는 어, 4대 3. 그러니까 3 i 는 60, 그래서 y 값은 얼마? 어, 20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어, 32가 되겠습니다. 22번 직사각형 ABC에서 어, 선분 PD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PD 여기죠. 자, 우선 이 문제에서는 b p 와 q d 를 연결해 봤어요. 그러면 삼각형 PBQT는 마름모가 돼요. 자, 왜냐면 평행사변형인데 어, 대각선이 직교하니까, 그리고 BD는 어, 10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PD와, 어, P, 어, PD와 PB는 어, 같은 길이여야 하니까 여기를 X를 하면 PB도 X가 돼요. 자, 그리고, 어, 마름모는 대각선에서 각이 2등분 되기 때문에 각 PBO와 각 어, QBO가 같아져요. 그러면 삼각형 PBO도 직각삼각형, 삼각형 DBO도, 어, DBC도 직각삼각형. 그런데 여기 각이, 각이 같으니까 삼각형 PBO와 삼각형 DBC는 닮음이 되죠. AA 닮음. 자, 그래서 대응변끼리, 어, 대응변끼리 식을 세우면 x 대 x 대 10은 5대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8x는 50. 포로 주면 x는 얼마?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23번. 아래 삼각형 abc에서 ad 대 dc는 2대 3이다.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면, 자 AD 대 DC가 2대 3이라고 했네요. 자이 문제는 우선 D에서 BE에 평행하게 선분을 하나 그어서 그 만나는 점을 F라 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e 니까 FD의 길이도 e 가 돼요. 자 그러면 EC를 x라 해보면은 FD와 EC는 평행하겠죠. 그러면 달음음이 성립해요. 자 그리고 2대 x는 2대 3이 아니라 2대 5. 자 그러니까 2x는 어, 10이 돼서 x는 얼마가 되죠? 어, 5가 되겠습니다. 24번. 아래 그림에서 점 m이 변 bc의 중점일 때 3번 am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직각상각형이죠. 자, 그런데 이게 빛변의 중점이에요. 자, 그러면 외심이죠. 자, 우선 ahc를, 삼각형 ahc를 따로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약간 회전시키고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 그랬더니 닮음이 보이죠. 자, H와 A가 90도로 똑같고 각 C는 원래 똑같고, 자,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HAC가 닮음이 돼요. AA 닮음. 그리고 닮음비는 b는 15대 9, 약분하면 5대 3. 자 그래서 BC의 길이를 x라 해보면 자 15대 9는 x대 15, x대 15는 15대 9, 15대 9는 5대 3자 그래서 x를 풀어보면 2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 M은 외심이에요 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니까 그러면 BM의 길이나 AM의 길이나 똑같죠. 그래서 AM은 어, 2분의 25가 되겠습니다. 2분의 25cm.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와 같다.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와 같다. 그리고 ah의 제곱은 어, ch 곱하기 bh와 같다. 자, 첫 번째 것을 이용하면 15의 제곱은 9 곱하기 x가 되죠. 자, 이렇게 x를 구해서 어, 이 문제를 풀어줘도 되겠어요. 2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ED의 길이를 구하라. 자,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 선에 의해서 성립하는 중요한 비례식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 AB 대 AC는 BD 대 DC다. 다시 한번. AB 대 AC는 BD 대 DC다. 그런데, AB 대 AC가 9대 6이니까 약분하면 3대 2죠. 그래서 BD 대 GC도 3대 2가 돼요. 자, 그러면 ED를 x 로해 보면 어, ED와 AD가 아, AC가 평행하니까 어, ED 대 x는 어, ED 대 AC는 즉 x 대 6은 3대2가 아니라 3대5가 되겠죠. 3대5. 자, 그래서 어, OX는 18이 되니까 X는 얼마? 5분의 18. 5분의 18cm가 되겠습니다. 26번. 그림에서 점, G와 점 g 와점 g 대신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다. 선분 g 지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g 지대자 우선 이 문제에서는 A에서 어, 선분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M, N이라 해봤어요. 그러면 g 지대가 무게 중심이니까 M과 N도 각각 BC와 CD의 중점이 돼요. 그러면 어, MN의 길이는 12의 절반이 돼서, 얼마가 될까?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h 대 g, m은 2대 1. 자, 그러면, 구하려는 g 지대 c 를 x라 해보면, x 대 6은 2대 1이 아니라 2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3x는 12, x는 얼마? 4. 4cm가 되겠습니다. 27번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고, 삼각형 DBC의 넓이가 11대, 자 여기가 10, 삼각형 ADF의 넓이와 삼각형 DCF의 넓이의 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지금 10이에요. 자 그리고 G가 무게중심이고 어, D와 F는 그럼 중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DF와 BC는 평행이에요. 자 그리고 GFC도 넓이가 10이겠죠. 자 그런데 BG대GF는 2대1이에요. 음. 그러면 삼각형 DBG와 삼각형 DGF는 닮음은 아니지만 넓이의 비가 2대 1이다. 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DGF의 넓이는 5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DCF의 넓이도 알게 됐죠. 15가 15라고. 자, 그런데 어 D가 중점이에요. AD의 중점. 그러면 삼각형 F D B와 삼각형 ADF는 넓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FDB, FDB 이것과 삼각형 ADF의 넓이가 15로 같은데, 삼각형 DCF도 삼각형 DCF도 15네. 자, 그러면 삼각형 ADF와 삼각형 DCF의 넓이의 차는 얼마예요? 같으니까 어, 0이죠. 28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D는 12cm, 삼각형 APQ의 넓이는 14제곱cm이다. 어, 선분 PQ는 x, 사각형 ABCD 전체 넓이 말한 거죠. 사각형 ABCD의 넓이를 y로 할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 자이 문제는 우선 어, 설명을 위해서 AC를 선분을 그어봤어요. 그러면 R이 중점이 되죠, AC의 중점. 그러면 이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돼요. 자 Q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b p 대 PR은 몇대 몇? 2대 몇? 1. 그러면 DQ 대 QR도 2대2 대요. 자, 그래서 그렇죠. 2대2대 2가 되죠. 그래서 B P 하고 P Q 하고 Q D는 같다. 그런데 전체가 10이었으니까 P Q는 얼마? 어, 3분의 1에서 4가 되죠. 그래서 어, x가 4. 자, 그 다음에 A P Q가 얼마라고 했죠? A P Q의 넓이가 14라고 했죠? 그런데 어, 이 bq와 pq와 qd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1대1 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같다 그래서 14 14 14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 1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84 그래서 이것이 y.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얼마? 88이 되겠어요. 자, 이걸 답으로 쓸때 혹시 단위를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x 하고 y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써주면 오히려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29번. 두 사면체는 닮은 도형이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C BDC'가 대응하는 면일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이면과 이면이 닮았어요. 닮은 도형이에요. 대응하는 면. 자, 닮비가 5대 10, 1대 2죠. 자, 그럼 넓이비는 1대4 제곱해서 자, 부피비는 1대8 세제곱해서 자, 보기를 보면 어, 삼각형 ACD와 삼각형 A'C'D'는 닮음이다. 맞죠? 자, 2번. 3번 B'C'C'가 8cm이다. 자, b c 대 c 는이 B, C와 대응하는가두 배에서 8이 맞죠. 3번 A, -C, d -C는 1대2다. 자, AD가 모르겠지만, A, d 대 A, D, C, D, D 씨는 1대이다. 자, A, D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 D와 A, D, C, D, D c 는1대2라는건 맞지요. 4번 CD가 7cm이다. 자, CD는 CD, -C... C-D-와 대응인데, 그러면 1대2가 되려면 CD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5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5번, 삼각형 ABC가, 아, A-B-C-C가 삼각형 ABC의 넓이에 2배이다. 그랬어요.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되었죠? 네, 배가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원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다. OP대 PQ대 QR은 1대 2대 3일 때 원뿔대 BC의 부피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칫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서 실어봤어요. 자, OP 대 PQ 대 QR이 1대2대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 작은 원뿔, 그리고 원뿔 대비가 아니라, 어, 중간 원뿔, 음, AB를 포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원뿔, 자, 이새 어, 원뿔의 닮은 비는 1대 2대 3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어, 닮은 비는 1대 3대 6이 되죠. 어, 이 점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보피비는 세 제곱을 하면 되니까 1대 27대 216이 되겠죠. 자. B와 C는 원뿔대예요. 그럼 B는 27에서 27에서 1을 빼면 되고, C는 216에서 27을 빼주면 되겠죠. 만큼이 27이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면 26대 189가 0 나옵니다. 자,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닮음에 관의열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